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영남문화재연구원의 신종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해 이 강좌에서 우리 시지 지역의 고대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그때는 비대면으로 이렇게 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시지 지역이 도시 개발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매장 문화재가 발굴된 그 자료를 가지고 시지 지역의 유적 유물에 국한해서 그렇게 강의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이제 압도국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임당동 유적을 중심으로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많고 준비된 사진도 많아서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이 점 양해 바랍니다. 제시되는 사진 자료를 보면서 또 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볼 내용은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의 입지와 환경, 그 다음에 시기별 그 무덤의 변천 과정, 그리고 거기서 출토된 유물들, 이것들을 시대 순으로 어떻게 무덤이 변했고 어떤 유물들이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임당동 유적이나 조영동 유적의 유물들은 대부분 80년대, 90년대에 조사된 유적들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이 유적에 중요한 발굴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특히나 임당동에 있었던 압도국의 지배자들의 무덤이라고 추정되는 이런 최근 발굴 유적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들을 통틀어 볼 때 압도국 지배자들의 삶과 위상은 어떠했는지, 이걸 몇 가지 주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고대 사회의 성장과 발전은 동북지방,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청동기와 철기 등 이런 새로운 문물에 연동해서 그 영향을 받으면서 전개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또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이런 문물을 일본 열도로 전해주는 그런 역할도 같이 하게 됩니다. 한반도 남부에서는 초기 철기 시대를 거쳐 원상국 시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사회 계층 분화가 가속화되고 소수의 지배 계층과 다수의 피지배 계층으로 구성되는 소국, 즉 다시 말해서 초기 국가가 이때 성립되기 시작합니다. 이 원상국 시대, 초기 철기 시대 이런 말들은 고고학에서 하는 말인데, 역사학에서 말하는 마한, 진한, 변한, 삼한 시대에 해당됩니다. 중국 사서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삼국지 위서 동의전이란 우리나라 이 삼한 시대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위서 동의전에 의하면은 지금 우리 한강 이남에 약 68개 정도, 마한 54국, 진변한 각 12국, 이렇게 해서 한 68개 정도의 소국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경산 지역은 진한 12국에 해당되는 것으로 학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소국 단계 정치체들은 서로 각축하면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였고, 그 이합집산의 결과 나중에 결국 백제, 신라, 가야의 삼국으로 귀결이 되게 됩니다. 오늘 경산 지역, 고대 경산 지역의 압도국이라는 소국을 이끌었던 지배계층들의 삶과 그 위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압도국의 공간적 범위는 대체로 지금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 시지 지역을 포함해서 경산시와 또 암양면 일원에 걸쳐 존재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리적으로는 남쪽으로 승암산을 비롯한 산지로 이렇게 경계가 되고, 북쪽은 동서로 길게 흘러가는 금오강을 경계로 그 안에 압도국이 존재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압도국이 태동하는 기원전 2세기 후반 무렵부터 시작을 해서 압도국이 신라의 정치적 영향권에 편입되고, 나아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7세기 후반 무렵까지의 긴 역사적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유적이 바로 사적 제516호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이 유적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임당동 유적의 발굴 조사로 밝혀진 내용과 그 출토 유물을 중심으로 압도국 지배자들의 삶과 위상을 가늠해 보고자 합니다. 임당동과 조영동 부정리에 분포하는 유적들은 198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학계와 시민들의 주목을 받으며 여러 차례 발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유물들이 출토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학술적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압도국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편 임당 유적의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을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여러 박물관에서 임당 유적 출토 유물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특별 전시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강의 내용은 이러한 전공자들의 연구 성과와 여러 박물관들의 전시 도록을 바탕으로 준비했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에 대해서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적 제516호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앞으로 이제 임당동 유적이라고 이렇게 통칭하겠습니다. 요거는 원래 사적 300호 경산 임당동 고분군, 사적 331호 경산 조영동 고분군, 이 두 개를 나누어져서 사적이 나누어져 있던 거를 2011년도에 사적 516호로 통합하면서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통합을 했느냐? 이 두 고분군을 쭉 지금까지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서로 연접해 있고 두 고분군이 다르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같은 유적입니다. 한 유적인데 우리가 행정구역으로 요거는 임당동이고 요거는 조영동이다 해서 별개의 사적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다고 해서 이걸 2011년에 통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임당동 유적 동쪽 그 구릉 말단부 쪽에 보면은 부정리 고분군이라고 있고 이것도 같이 연달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임당동 1호분 옆에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최근 조사한 대동 57-1번지 고분 유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구역상 대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당동 유적이라고 하는 것은 임당동 고분군, 그 다음에 조영동 고분군, 그 다음에 부정리 고분군 이렇게 크게 세 개의 고분군으로 구성되고 행정구역상으로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동도 포함이 되고 임당동, 조영동, 암양면, 부정리까지 이 전체에 걸쳐서 분포하는 넓은 유적을 우리가 임당동 유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고분에 더해서 이 범위에는 임당동 토성도 있고 저습지 유적 등도 포함되어 있어서 명실상부하게 삼국시대 경산지역을 대표하는 중심유적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임당동 일대의 지형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게 제가 마우스로 해도 보이죠. 요게 임당 토성입니다. 근데 여기에 까만 저 작은 동그라미들인데 요게 임당동 고분군입니다. 과거에 사적으로 지정된 별도 사적 임당동 고분군이고 여기에 있는 동그라미 고분들 요것들이 조영동 고분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이 부적동 고분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전체가 다 하나의 유적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데 임당동 유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런 개념에서 임당동 유적이라고 하고 이런 나눠지는 행정구역에 따라 나눠지는 것은 유적을 이해하는 데 큰 의미는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임당동 유적은 1981년 초에 임당동 2호분에서 도굴된 순금제 귀고리, 뭐 장신구, 허리띠 이런 희귀한 것들이 도굴이 돼가지고 이게 해외로 반출하려다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당국에 적발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약 40년 전이죠. 82년이니까 이 도굴꾼들이 도굴했다가 이제 이걸 도굴한 걸 갖다가 해외로 빼내려다가 들킨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래서 이제 당시 도굴당한 임당동 고분군을 수습하기 위해서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83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적 300호로 지정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옆에 조영동에도 똑같은 큰 고분군들이 있는데 이것도 막 도굴도 되고 훼손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옆에 있는 조영동도 조사를 하자 해서 85년부터 인접한 조영동 고분군에 대한 발굴 조사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 조사해보니까 이것도 역시 중요한 유적이다 해서 1989년도에 사적 331호로 지정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임당동 유적에서는 고분뿐만 아니라 토성과 환호, 취랑 및 그 부속시설 등이 조사되는 등 최근까지 약
10여 차례가 넘는 크고 작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게 82년도에 임당동 고분군 도굴되고 바로 그때 처음 조사할 때 사진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정영화 교수가 여기 팔짱을 찌고 계시고, 그때만 해도 장비가 시원찮아서 이런 산발이를 걸쳐가지고 큰 산발이로 체인브록으로 이 뚜껑도를, 무너져 내린 뚜껑도를 들어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은 다 60대가 넘은 그 원로 고고학자들입니다. 그때 사진입니다. 그때 이제 임당동 고분 발굴했을 때 봉분을 제거하고 보니까 이런 주인공이 들어가는 방이 있고 그 주인공을 위해서 부장품을 넣는 부장칸이 있고 이런 구조들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둥근 돌, 둥글게 돌아가는 돌들이 봉분을 구해가는 하나의 호석이라고, 봉분을, 봉분 단위를 구해가는 그런 돌들이 되겠습니다. 그때 발굴할 때 모습입니다. 역시 그때 당시에는 이런 장발이 유행했죠. 아, 미안합니다. 이렇게 막 저 조사하는 조사원들이 그 아주 머리가 긴 장발입니다. 옷도 뭐 조금 이제 그때 당시에 오시고 이런 조사하는 모습입니다. 임당동 유적은 그 영남대학교가 있는 그 일대의 저평한 구렁지가 금호강 쪽을 향해서 쭉 퍼져나가는 구렁 말단부, 거기에 쭉 임당동 유적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유적 동쪽과 서쪽은 금호강의 지류인 오목천과 남천이 흐르고 있고 그 사이에 넓은 충적평야가 있는데 그 가운데 형성된 해발 약 50에서 70m 내외의 구렁지대에 유적이 전체적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가장 서쪽에 남북으로 뻗은 구릉 정상부에 있는 임당 토성이 있습니다. 이 유적을 중심으로 그 남서쪽에 임당 고분군이 있고 북동쪽으로 조영동 고분군이 있고 거기서 조금 더 동쪽으로 내려가면은 부정리 고분군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변에 크고 작은 중소형 고분군들이 구릉 전체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어떤 유적이 나왔느냐 하면은 초기 철기 시대와 원상국 시대 목관묘 또는 옹관묘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5세기, 6세기에 해당되는 삼국시대 목광묘, 즉석목광묘, 석실묘 다양한 이런 유형의 무덤들이 시기를 달리하면서 꾸준하게 조형이 됩니다. 비록 그동안의 경작 또는 도굴, 도시화와 도시화에 따른 개발 과정 이런 데서 많은 유적이 훼손되긴 했으나 압도국의 실체를 웅변해주는 그런 유적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항공사진입니다. 자, 이렇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길이 영남대학교 앞에서 이렇게 경산에서 하양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길이고 이 전체가 임당구릉입니다. 이게 임당구릉인데 다 저 주택지로 개발이 됐는데 여기에 고분이 좀 보이죠? 정비된 거. 이게 조영동 고분입니다. 이게 조영동 고분이고 요 끝에 여기에 여기 보이는 이게 임당동 고분입니다. 이게 임당동 토성입니다. 이게 임당동 토성이 있는 자리가 여기고 여기 이제 임당동 고분군, 조영동 고분군, 요 끝에 여기에 부정리 고분군이 있습니다. 구릉 끝 부분에 이 큰 무덤은 부정리, 아 죄송합니다. 요 부정리, 조영동, 임당동 이렇게 세 군데에 걸쳐 분포하고 있습니다. 멀리 이렇게 그 뭐야 이 금호강이 흐르고 금호강으로 흐르는 그 내가 이제 같이 들어가고 여기 남천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이런 모습이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다른 방향에서 본 모습입니다.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다른 모습이긴 합니다만 사진이 좀 오래된 사진입니다. 여기에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이게 임당동 사람들이 동제를 지내는 당산나무로 이렇게 섬기는 나무입니다. 이 무덤이 1호분입니다. 여기가. 이게 임당동 고분입니다. 여기가. 임당동 고분군. 이게 임당토성입니다. 이게 임당토성. 멀리 여기서 나가가지고 있는 요게 조영동 고분군이고 여기가 부정리 고분군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런 유적이 위치하는 지형에 대해서 이제 개괄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무덤의 그 시기별로 무덤이 어떻게 변해갔느냐, 또 거기서 나오는 유물들은 어떤 유물들이 있느냐, 이걸 시대 순으로 흘러가면서 이제 가장 빠른 시기부터 차츰차츰 이렇게 내려오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관묘가 등장합니다. 기원전 2세기 후반 이때는 초기 철기 시대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철기가 중국으로부터 막 들어올 때 들어올 무렵입니다. 그때부터 기원 후 2세기 중엽까지 이때를
목광묘 시대라고 합니다. 이 목광묘가 나옵니다. 임당동 유적에서. 임당동 유적지 구름 곳곳에서는 초기 절기시대에 해당하는 기원전 2세기 무렵부터 목관묘, 늘무덤입니다. 이게 만들어진데 이 시기 목관묘는 요새 무덤하고 똑같습니다. 목관이라는 게. 관에 사람 시신을 넣고 구덩이 그 관 크기 비슷하게 파고 땅에 묻고 공간에 그 빈 공간에다 흙을 채우고 봉분을 덮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요새 무덤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장품을 넣으려고 하면은 목관 위에 얹든지 관 위에 아니면 관 옆에 두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따로 무슨 부장칸을 만들지를 않습니다. 이런 그 무덤의 형태인데 이때 너를 대부분 이렇게 판재를 깎아가지고 판재로 너를 만들기도 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통나무를 세로로 쭉 잘라가지고 말구유, 저 소구유처럼 속을 파내고 다시 통나무를 붙여가지고 하면은 통나무 관이 되겠죠. 그런 관으로 묻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무유물 부장을 관 위에 놓기도 하지만은 사람 관이 들어가는 관 밑바닥에 이렇게 둥글게 땅을 조금 더 파가지고 고관에 관을 그 부장품을 넣고 관을 놓고 덮는 이런 무덤이 바로 이 목관묘입니다. 목관묘는 영남지방에서 조사된 다른 목관묘족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구름 하단부의 경사면에 축조를 했습니다. 특별히 규모가 크거나 작고 그렇지 않고 모두가 크기가 비슷합니다. 관 크기 비슷합니다. 다. 이 무렵 한반도에는 중국 동북지방으로부터 주조철부 철착 등 공구류 중심의 주조철기가 보급되기 시작하는데 무기는 여전히 이전 단계의 청동기 시대처럼 청동금, 청동창, 청동과, 극창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청동기와 철기가 혼재하고 철기가 막 들어오는 시기 그게 초기 철기 시대인 겁니다. 이때 목관묘가 등장해서 사용된 겁니다. 또한 토기도 청동시대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붉은 계열의 토기 그러니까 회색이다, 회백색 이런 산화염 토기가 등장하지 않고 무문토기, 청동기 시대 무문토기처럼 붉은 빛이 나는 토기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삼각점토대 토기, 이런 토기, 젓갈색 계통의 토기가 나오고 유적 분포로 볼 때 임당동 유적을 중심으로 한 이 단계에서는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의 마을이 임당동 주변에 있었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 출토 무덤에 나오는 유물을 가만 보면은 중국 옛나라에서 유입된 철 제품이 부장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 집단은 아마 중국과 직접 교류는 안 됐겠지만은 외부 집단과의 교류를 통해서 중국으로부터 이입된 그런 철 제품을 전해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기원전 2세기 무렵이 압도국의 등장의 여명이었다면 기원전 1세기 이제 조금 더 시대가 올라왔습니다. 기원전 1세기 무렵에서 기원후 2세기 이때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삼국지 위서 동의 전에 진한 소국이 막 생길 때면 소국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 목광 이 시기에는 그 목관묘가 이제 군집을 이루어 축조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목관묘가 띄엄띄엄 흩어져 있다가 한 곳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발굴을 해보면은 그래서 토기도 종래 전통적인 젓갈색 무문토기 청동시대 무문토기와 비슷한 그런 색깔에서 벗어나서 회색, 회갈색, 회흑색 이 회색 계열의 토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고고학에서는 와질토기라고 합니다. 무문토기 다음 단계에 등장하는 와질토기. 그것도 이때도 청동시대처럼 동금도 씁니다. 세형 동금도 사용되지만 철모, 철금, 철촉 등 철제 무기가 증가하고 철부와 따비 등 철제 농기구 등 단조철기가 본격적으로 출현하면서 청동거울, 오수전 등 중국 한나라의 유물이 출토되기 시작합니다. 역시 주변 정치체들 간의 어떤 교류를 보여주는 그런 유물입니다. 아무튼 목관묘의 등장과 변화 과정은 압도국의 태동을 알려주는 상징입니다. 여기 이제 압도국이 이제 이때부터 시작한다. 목관묘라는 것도 일반 평민들의 무덤이 아닙니다. 당시로서는 유력자들의 무덤인 거죠. 그런 무덤이 흩어져서 나오다가 차츰차츰 시대가 흐르면서 한 곳에 모이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단계가 지금부터 보여드린 사진이 방금 설명드린 기원전 2세기 후반부터 기원 후 2세기 무렵까지의 목관묘 늘무덤입니다. 이렇습니다. 무덤이 요새 무덤하고 비슷합니다. 같이 이렇게 파고 여기다 관을 넣고 뭐 이렇게 그 관 위에다가 토기를 놓았는데 관이 썩으면서 내려앉은 그런 모양입니다. 뭐 역시 이런 모양입니다. 뭐 이렇게 사람 뼈가 조금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모양의 목관묘들이 유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유물들이 청동으로 된 도끼라든가 끌이라든가 금이라든가 청동 유물도 나오지만 쇠로 된 주조철부, 중국 옛나라에서 들어온 이런 주조철부 계통의 철기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무덤의 부장이 이제 이런 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금 손잡이입니다. 그 청동 금 손잡이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인데 여기에 철검, 금이 쇠로 된 철검을 쓰면서 손잡이라든가 칼집에, 칼집에 나무는 다 썩어버리고 나무는 다 썩고 칼집 장식만 청동으로 된 게만 남아있습니다. 칼집 손잡이 여기 손잡이고 손잡이 끝장식이고 이 금을 감싸고 있는 통나무 이런 건 다 썩고 없는데 어쨌든 청동하고 철이 같이 사용이 됩니다. 요거는 역시 청동금에 청동칼 손잡이 장식만 남아있는 이런 식의 유물들이 목관묘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원래 청동거, 중국 한나라 청동거울인데 그걸 깎아가지고 따듬었습니다. 갈아가지고 거울이 깨지니까 아마 아까우니까 뭐 신락이라는 글씨가 있는 이런 건데 이게 한나라 중국 한경입니다. 이런 중국에서 만들어진 유물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오수전이라는 동전 이것도 역시 중국의 화폐죠. 이런 것들이 목관묘에서 나온다. 그래서 목관묘 중에 조금 힘이 있는 사람들은 외부 세력과 이렇게 물물교류, 물자교류도 했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목걸이 같은 장신구도 나옵니다. 유리옥도 있고 수정옥도 있고 이런 장신구도 목관묘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철금과 청동금이 같이 나오고 이게 뭐 그 쇠사랑이라든가 따비 같은 이런 농기구도 나오고 그럽니다. 토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갈색, 아직도 무문토기하고 같은 색입니다. 이 파편은 무문토기하고 똑같습니다. 청동시대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모양이 조금 다르지. 이제 점토대 토기라고 해가지고 이런 토기들이 나오고 이런 아가리에 띠가 돌아가는 점토대 구현 토기. 바닥은 무문토기하고 거의 같습니다. 이런 토기가 만들어지다가 나중에 1세기,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 무렵 되면은 아까 이제 묘가 군집된다 그랬죠. 그 무렵 쯤서부터 이런 회색 계열의 토기 나옵니다. 이런 적갈색 토기하고 같이 회색 계열. 이거는 굽는 가마 자체가 다릅니다. 산화염에서 굽는 겁니다. 환원염에서 굽는 겁니다. 산화염, 아까 붉은 것들은 산소가 계속 공급되는 그런 가마에서 굽다가 이제 산소 공급을 중간에 차단을 해가지고 환원 소성하는 이런 토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소위 와질 토기입니다. 이게 다 와질 토기입니다. 주머니처럼 생겼다고 해서 주머니 호입니다. 이런 토기들이 부장이 되기 시작하고 주머니 호에 밑에 굽을 달아가지고 굽 달린 주머니 토기 이런 것도 만듭니다. 쇠뿔잡이 손잡이가 달린 이런 입이 넓은 항아리 이런 것들도 와질 토기입니다. 이런 와질 토기가 이전에 있던 무문 토기하고 이제 다른 토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목관묘 당에서 목관묘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쇠 철판을 쭉 깔고 관 밑에 이렇게 이제 무덤을 만들었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철이 재화입니다. 이 보존 처리를 해서 보면 이런 모양들입니다. 이게 이제 납작도끼 또는 뭐 철정이라고 하는데 판상철부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두들겨서 다시 도구를 농사용 도구라든가 무기라든가 이런 걸 만들게 되는 겁니다. 또 이런 이제 옹관묘도 그때 만듭니다. 소화용 무덤입니다. 여기에 작은 단지가 하나 있고 여기 긴 단지가 하나 있는데 여기다가 어린아이가 죽으면 넣고 여기다가 단지를 하나 고위에 올렸던 것 같습니다. 이 주머니 호를. 근데 유물을 끄집어내서 복원을 하면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런 단지 마금옹 여기에다가 이제 어린아이 시체를 넣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그 소형 옹관묘도 목관묘 단계에 같이 만들어졌다. 단계가 이제 넘어갑니다. 목관묘로 나옵니다. 지금까지 봤던 게 목관묘입니다. 나무로 만든 관, 목관묘인데 이제부터 목곽입니다. 2세기 중엽부터 4세기 중엽인데 기원 후 2세기 중엽부터 임당동 유역에서는 기존의 목관묘가 사라지고 목광묘 이건 덧널입니다. 널이 덧대인 널이 하나 더 있다는 뜻이죠. 덧널 무덤이 축조되기 시작합니다. 이 목광묘는 무덤 구덩이 안에 덧널을 설치한 것으로 부장품을 널 안에 넣습니다. 이때까지는 관 위에다가 놓든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부장품 넣는 공간을 곽을 만들어가 곽 안에 따로 두는 겁니다. 관은 관대로 넣고 관 옆에 따로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부장품을 거기 넣는 이런 무덤이 나옵니다. 이 목광묘는 이전의 목광묘보다 규모가 따라서 커지죠. 이제 공간이 커지고 입지도 능선 정상부라든가 조금 우월적인 입지. 전에는 구릉 사면이나 이런 데 막 흩어져 분포하다 이제는 좀 높은 데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현상들은 압도국이 새로운 사회로 전환하는 모습, 즉 지배계층의 분화와 위세가 점점 더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목관묘는 목관묘 축조 구역을 벗어나서 다른 구역에 만듭니다. 이전에 만들던 목관묘하고 같은 데 만드는 게 아니고 좀 위치를 달리합니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만드는데 특히 조영동 아까 임당 조영 부적 있는데 조영동 고분 주변에서 목관묘가 많이 나타납니다. 목관묘는 모두
땅을 좀 파가지고 반지하식으로 하고 봉분을 이렇게 덮었는데 지금은 봉분이 남아있지 않고 다 삭평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매장 주체부는 주인공을 묻는 묻은 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부장품을 넣는 부장곽이 따로 있는데 이 주부곽식은 목곽 내에 격벽을 두고 여기는 부장품 넣는데 여기는 죽음을 넣는데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런 동곽 구분 주부곽이 주류를 이룹니다. 같은 곽 안에 구분을 해가지고 부장품 공간 따로 사람 묻는 공간 따로 이렇게 하는 이런 형태가 많이 유행을 합니다. 여기서 출토되는 유물로서는 오리 모양 토기, 화로 모양 토기 뭐 이런 것들이 신식 와질 토기라고 해가지고 아까 봤던 그런 주머니 호라더기보다 훨씬 더 그 변화된 더 단단하게 굽힌 이런 와질 토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굽힌 고식 도질 토기가 나오고 갑옷이라든가 큰 칼이라든가 이런 철제품 또 옷으로 된 장신구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기원 후 3세기 후반부터 목각매에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유물의 양과 질에서 뿐만 아니라 무덤 규모가 커집니다. 그래서 유물 부장을 위해서 딸린 덧널, 부각을 별도로 이렇게 만들고 무덤이 되게 이제 대형화됩니다. 그래서 이 딸린 덧널을 별도로 설치하는 이런 무덤이 나오는데 일부 무덤에서는 이 무덤들끼리 서로 먼저 선 무덤을 파괴하면서 무덤이 옆에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그 중복되는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능선 정상부 이런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다투는 듯한 이런 배치를 보입니다. 이거는 권력의 집중화, 심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길이가 한 6m 이상 되는 이런 큰 목곽도 있고 이런 대형 목곽묘의 경우는 순장하는 풍습도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3세기 후반부터. 그래서 특히 우리가 경주식 목곽묘라고 하는 좁고 긴 이런 그 목곽묘에 경주에서와 같은 비치 고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은 이 피장자가 경주와 무슨 경주 지역과 관계가 깊은 인물이다 이런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3세기 말경이 되면은 우리 압덕국에 있었던 유력자와 경주에 있었던 사로국 간에 어떤 유기적인 교류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토기 훨씬 더 단단하게 구운 이런 토기들이 도질 토기가 유행을 하고 철제 농기구가 훨씬 다양하게 나오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농업 생산력을 불러오고 사회 발전을 가중시켜서 계층 분화를 사회를 빨리 더 이렇게 계층이 세분화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큰 이제 무기 같은 거 환두대도 뭐 이런 장신구 금동제 귀고리 이런 권력자의 권력을 상징하는 이런 유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압덕국에 강한 권력을 가진 정치 세력이 등장했다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목각묘에서 나온 유물들 2세기에서 4세기 중엽까지 임당주에서 나온 유물들입니다. 무덤이 이런 구조입니다. 목각묘 훨씬 아까보다 커졌죠. 요 흰 칠 한 개 구댕이 팠던 흔적입니다. 이렇게 한 걸 선 이렇게 구댕이를 파고 여기에 곽을 미안합니다. 이전이니까 어떻게 되나? 예. 여기에 곽을 설치해서 주인공을 묶고 여기에 두 사람의 순장인골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사람 뼈가 두 개 있죠. 요걸 확대해서 본 게 요겁니다. 사람 뼈가 두 개 있죠. 요게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 유물을 설치하고 이렇게 곽을 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관은 여기에 있었을 겁니다. 관은. 관 밖에 유물을 두고 부장자를, 순장자를 두는 이런 형태의 무덤이 나타나게 됩니다. 토기도 이전과 다른 모습에 이런 토기들이 나타납니다. 회색 토기. 훨씬 더 단단하게 이제 굽히는 이런 화로 모양 토기라든가 오리 모양 토기라든가 이런 토기들이 부장됩니다. 뚜껑 있는 굽달이 달린 이런 항아리라든가 그릇 받침 아주 단단하게 이제 굽히기 시작합니다. 이런 토기들이 목각묘에서 나타납니다. 이런 굽다리 접시도 그 몸통이 이렇게 다리가 대각이 좁고 이런 그 단단하게 굽힌 굽다리 접시가 나오고 철제품도 훨씬 더 풍부해지고 다양해집니다. 철검이고 철화살촉입니다. 철창입니다. 이 나시라든가 이건 나시입니다. 나시라든가 창이라든가 도끼라든가 이런 창들 이런 것들이 무덤에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도끼도 단조조 도끼도 있고 주조 도끼도 있고 이런 창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같이 말과 관련된 말을 어떻게 통제하는 제갈이 같이 나오고 말방울도 나옵니다. 철제 말방울. 그래서 이런 유물들이 나오고 역시 이제 또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이런 목걸이 유리로 된 또는
만호옥이라든가 뭐 수정이라든가 이 옥으로 된 이런 목걸이 같은 장신구도 나오고 이 만호옥들입니다. 수정 절자옥입니다. 수정을 갈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고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장품으로 같이 나오게 됩니다. 수정옥이죠. 이게 목광묘 단계에 훨씬 아까 목관묘보다 훨씬 더 이제 무덤도 커졌고 유물도 더 다양해지고 양도 늘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유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광묘가 되게 커지면은 여기 부장칸이 있고 여기 주인공이 들어가는 목관은 여기에 들어가고 이 전체가 목곽입니다. 목곽인데 여기 부장칸이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다음 단계 고총고분 큰 무덤 있죠. 걸로 가는 과정 이제 시발을 알리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고총의 시원적인 양상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단계 이제 목광묘 단계가 끝났습니다. 4세기 말부터 6세기 전반까지는 고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제 아까 봤던 그런 큰 무덤 있죠. 외형적으로 막 분구가 거대한 거 이게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이거는 4세기 말에서 6세기 전반까지 대체로 만들어지는데 경주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주에 있는 큰 무덤들도 다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고총은 봉분을 넣고 거대하게 축조하고 일정한 배타적 묘역을 가진 고분을 말합니다. 다른 묘들이 침범을 못합니다. 큰 무덤이 차지하고 있으면은. 임당동 유적의 고총은 대개 7개 내지 8개 고분이 군집을 이루고 주변의 중소형 분묘들과 현저하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런 지배층들이 사후 세계에도 자신들만의 우월성을 생존자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상징적인 기념물이 되겠습니다. 임당동 유적의 고총은 크게 임당동 고분군, 조영동 고분군, 부정리 고분군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나뉘는데 이는 서로 다른 3개의 지배 집단, 지배 계층이 3개가 같이 병립했다. 우리 그 압도국에 단일 가계가 압도국의 지배층을 형성한 게 아니고 고분의 분포로 볼 때 한 3개 정도의 가계 집단이 있었다. 우두머리 집단이 그걸 보여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당유적에서 확인되는 고총의 묘제는 그 내부의 무덤 구조를 보면 적석목광묘,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합니다. 경주에서 있는 경주 평지에 있는 그런 고분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나오고 암광목광묘라 이거는 임당지역의 특수한 건데 임당지역이 바위 밑에 파면은 표토는 경장하는 흙이지만 조그만 파면은 다 바위 암반입니다. 그걸 굴착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암광목광묘, 거기 이제 목과학 형태로 그 다음에 수혈식 석광묘, 그 돌덧널 무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석실 무덤, 돌방 무덤 이런 식으로 고총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초기에는 처음에는 주로 적성 목광묘, 돌무지 덧널 무덤 이게 만들어지다가 그런데 이거는 경주 아까 말씀드린 경주 지배층 무덤하고 똑같은 양식입니다. 압도국과 경주에 있던 사로국, 신라가 되기 이전에 사로국이었죠. 사로국과 관계를 보여주는 이런 사로국 중심지 묘제가 경산 지역까지 왔다. 교류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형태든지. 고총은 소형묘들과 달리 먼저 조형된 고분군의 봉분에 후대에 이때 봉분을 축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 무덤 만들면은 그 아들인지 부인인지 자식 뭐 어떤 관계인지 몰라도 옆에 덧대입니다. 무덤 하나 큰 걸 만들면은 따로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 자꾸 덧붙여 나갑니다. 그래서 봉분 규모를 계속 확대해서 외형적으로는 거대한 고총을 그 이루어서 그거 위용이 드러나게 함으로써 그들만의 정체성을 과시하고 피장자나 그 축조 집단 간의 친연성 이런 것들 동일 가계 등을 강조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고총의 또 다른 특징은 주각과 부각에서 출토되는 엄청난 양의 부장 유물입니다. 이제 유물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규모도 커졌고 이제 그 큰 무덤 안에서는. 그래서 주인공이 안치된 주각에서 출토되는 화려한 금공품, 주인공이 차용하고 있던 뭐 금동관이라든가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부장품을 따로 넣기 위해서 부장곽을 크게 또 따로 만들죠. 거기에 부장 전용 부장곽에서도 막 큰 톡이라든가 여러 가지 철기라든가 보통 한 무덤에서 150점 이상의 이런 유물들이 출토가 됩니다. 주각에서는 무덤 주인공의 권위를 상징하는 금동관, 금동관식, 은재 허리띠, 금재 귀걸이, 목걸이, 뭐 금동 팔찌, 금동 신발 이런 화려한 장신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고리자루 큰 칼, 용문양을 투자한 금동제 화살통 등 이런 막 이런 무기류, 행렵이라든가 등자라든가 안교라든가 다 이게 금동으로 장식한 이런 말과 관련된 마구류 이런 것들이 출토가 됩니다. 이들 유물 가운데 지배자 권력을 상징하는 위세품들은 아마 직접 여기서 만든 게 아니고 경주에 있었던 신라로부터 하사받은 것 이런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압도국이 신라의 영역에 편입된 상황을 말해주는 것으로 신라의 간접 지배하에서 압도국이 성장 발전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비슷한 시기 신라 가야의 왕릉권 무덤과 마찬가지로 순장자가 여러 사람씩
한 명이 아니고 복수로 여러 사람씩 피장되고 있다는 사실도 압도국 지배자들의 개세 사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임당유적의 고총은 그 규모, 출토유물의 질, 양으로 볼 때 압도국이 가장 강성했던 그런 시기에 만들어진 무덤이며 지배계층의 권위를 상징하는 토목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고총, 제일 큰 무덤, 이제 이 4세기 말에서 5세기, 6세기까지 만들어진 이 무덤에 대한 사진들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습 이런 모습입니다. 큰 무덤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봉분이 크죠. 이걸 봉분을 제거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게 주곽이고 이게 부장곽입니다.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 두 개가 세트입니다. 이게 하나의 무덤으로 되는데 나중에 이렇게 옆에 또 하나 더 붙여 넣고 여기에 또 부곽이 있었는데 이건 없어졌습니다. 이게 돌무지 무덤입니다. 처음에 돌무지 덧는 무덤, 경주에서 유행했다는 거. 이게 경주하고 비슷하게 경산 지역까지는 나타나는 겁니다. 특이한 무덤이죠. 경주 왕족들하고 비슷한 무덤을 묘제를 채택해서 썼다는 겁니다. 부장곽인데 다 도굴되고 유실돼서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게 부장곽입니다. 여기 주인공이 들어가는 데고. 이런 모양이죠. 요거는, 요거 두 개가 세트고, 요거 두 개가 세트입니다. 무덤에. 요거 부장곽이고, 요게 주곽이고. 주곽에 주인공이 들어가고 부장곽에는 부장품이 잔뜩 들어가는 이런 구조입니다. 요거는 돌무지 덧늘 무덤, 요거는 석광무입니다. 요 돌무지 덧늘 무덤, 아까 암광묘라고 했던 게 요겁니다. 돌무지 덧늘 무덤, 여기에 이제 주인공이 들어가고 여기 부장곽에 부장품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요게 부장곽과 주곽, 부장곽과 주곽 이게 세트를 이루는 이런 관계입니다. 무덤의 구조가.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이게 부장곽입니다. 규모가 훨씬 더 크죠. 부장무들은 창고가 엄청 큰 창고에 유물을 가득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부장곽입니다. 요게 주인공이 들어가는 부곽입니다. 저 주곽입니다. 주곽. 요게 주곽. 이게 요거 요거 두 개가 세트고 요거 요거 두 개가 세트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같이 가까이 붙어 가지고 이거 처음에 무덤 이렇게 크게 만들었다가 이거 또 이 무덤 만들 때 또 여기 또 봉분을 사니까 결과적으로 이 봉분이 큰 봉분이 되는 거죠. 엄청나게 자꾸 커지는 겁니다. 그런 그 구조입니다. 부곽에 도굴이 잘 안 된 상태의 유물은 이런 모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물이 엄청나게 많은 유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사진에서 호석이 돌아지고 임당유적에 뚜껑돌, 큰 돌들, 판석을 덮어 개석으로 이렇게 뚜껑돌을 덮는 경우도 있고 나무, 큰 나무를 했는데 나무가 썩어서 이제 주저앉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고총 단계에서 나타나는 토기는 이제 이거는 토기를 뚝뚝 때리면 땡땡 새소리가 날 정도로 아주 단단하게 굽힌 이런 토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목단지, 작은 경배라든가 이런 파수부호, 이런 저 뚜껑에 말탄 기마상 같은 이런 무늬를 상징적으로 넣은 이런 그림들, 이런 무늬가 있는 장경호라든가 고배류, 이런 고배도 이런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삼국시대 무덤에서 나온 토기 이런 토기죠. 이게 신라 양식 토기입니다. 이런 토기가 이제 고총 단계에서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릇 받침 위에 올려진 밑이 둥근 단지들. 말 머리가 장식된 토기, 이런 그 굽달린 단지, 목단지, 이런 것들이 큰 무덤에 여러 가지 기종이 나옵니다. 이런 크고 작은 고배 또는 등잔이라든가, 이건 등잔입니다. 가운데 이렇게 기름을 넣고 심지를 넣는 등잔, 개배라고 해가지고 뚜껑 접시, 뭐 이런 여러 가지 유물들이 그런 그 부장곽이나 주곽에서 나옵니다. 뚜껑에도 보면 무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다양한 무늬가 새겨집니다. 뭐 여러 가지 기하학적인 무늬가 세계적인 이런 토기들이 풍부하고 양도 엄청나고 다종다양한 게 묻히는 게 큰 무덤이고 그 무덤의 부곽, 주곽에 이게 막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고총 단계입니다. 이런 큰 단지, 이거 1m가 넘습니다. 높이가. 뭐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엄청난 양이 들어가죠. 이런 단지들도 나오고. 철로 된 그 철정이라고 해가지고 등이쇠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관 밑에다가 쭉 안에 깔기도 합니다. 이거는 달궈서 만들면 호미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창도 만들 수 있는 철 소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철정이 무덤에서도 수백 개씩 나오기도 하고 쫙 깔려서 나옵니다. 투구 옆에 볼 가리개 이쪽 양쪽 볼 가리개 지금 가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다 썩어서 없어지고 이제 볼 가리개 요거는 목 가리개 목 뒤로 이렇게 돌리는 목 가리개 이런 갑옷들도 쇠로 만들어집니다. 철기도 많이 나오죠. 쇠로 만든 칼 손잡이는 금은으로 다 장식을 이렇게 합니다. 작은 새끼 칼도 여기다 있습니다. 모자도라고 합니다. 이거는 모자도. 새끼 칼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큰 칼, 이건 뭐 실용성보다도 장식입니다. 권위를 나타내는 장식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칼들도 임당동 유적에서 많이 나오고, 농사 짓는 데 필요한 쇠사랑이라든가, 이런 살포, 낫,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옵니다.
새를 다루는 장인은 또 이런 망치라든가 모루라든가 집게라든가 이 단야 도구 쇠를 다루는 이런 유물도 나오고 이런 끌이라든가 삼칼 같은 거 이런 유물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유물이 나옵니다. 말과 관련된 이제 말재갈, 말 타는데 발걸이, 말 발걸이, 어? 말 발걸이도 막 금동으로 장식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오래돼서 금빛이 많이 사라졌지만 이런 것들 나오고 여기 보면 금동이죠. 반짝반짝 금이 나옵니다. 이런 말 발걸이, 말 안장 장식, 말 안장을 나무로 만들지만 그 나무에다가 이런 걸 이제 절륜, 후륜이 그래가 붙입니다. 그 무늬를 막 금동으로 투조했는 게 나오고 그 여러 가지 띠고리 같은 거 같이 나옵니다. 이거 말의 부속품입니다. 다 말 띠가 왜 말 보면은 뭐 목으로 엉덩이 쪽으로 띠가 많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띠가 마주치는 곳에 장식하는 그런 장식들입니다. 금동으로. 그 말이 엄청나게 화려하게 장식이 되는 거죠. 말에 또 행렵이라고 달랑달랑 그런 그 띠에 행렵 장식 말방울 그것도 금동으로 만든 행렵도 나옵니다. 뭐 말띠에다가 이런 장식도 합니다. 운주라 그래가지고 이런 말 한 마리에도 막 어마어마한 양의 어떤 이런 장식품들이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 못 달립니다. 결국 뭐냐 유세품입니다. 장식입니다. 장식 과시하기 위한 거. 실제 전투에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 전쟁 못 합니다. 말이 뭐 여러 가지 지렁지렁 달고는 화살통입니다. 화살통 나무로 된 천으로 된 가죽으로 된 부분 이런 것들은 다 썩고 없어지고 금속으로 된 부분만 남아 있는데 이게 띠입니다. 여기에 어깨에 이제 메고 여기에 화살을 담는 화살통 장식입니다. 이런 부분을 세부를 보면 여기에 막 희한한 동물 같은 거 이런 장식이 되게 금동 투조문이 있습니다. 화려한 거죠. 이런 것들이 그 고총에서 나옵니다. 신분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유물들이 이런 관입니다. 머리에 쓰는 게 제일 사람들이 딱 요새도 뭐 모자 딱 쓰면 사람이 달라 보이죠. 이 머리에 쓰는 관입니다. 금동관. 역시 이 경주식 출자형 금동관입니다. 이게 다 임당고문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관들이 이제 사가가지고 많이 없어졌지만 이런 번쩍번쩍 금으로 된 관을 다 쓰고 이렇게 위세를 부렸던 겁니다. 이것도 역시 관 장식입니다. 앞에 이마 쪽에 이렇게 꽂아서 세우는 모자에다가 앞에 붙이는 이런 관 장식 새 날개 모양 이것도 관 장식 은으로 된 겁니다. 이거는 이런 위세품들 이거는 자작나무로 만든 모자인데 관모인데 그 앞에 이런 걸 붙여서 장식하면 이거 은으로 된 장식을 붙이고 하여튼 이 관을 여러 가지 관이 무덤에서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 이제 관을 장식했으니까 귀에 귀걸이 달아야 되겠죠. 귀걸이도 자세히 보면 아주 정밀하고 잘 만든 귀걸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귀걸이들 고곡이 달리고 이런 귀걸이들이 또 있고 그 다음에 목에는 목걸이를 이렇게 구슬이라든가 고곡을 단 목걸이들이 장식이 됩니다. 목걸이 이런 목걸이 구슬이 물론 이렇게 다 꿰어져서 출토되는 건 아니고 하나하나 흩어져서 나옵니다. 막 좌르르 근데 다 발굴해가지고 이제 이 낚싯줄 같은 데 꿰인 겁니다. 다 지금은 이런 모양입니다. 허리띠 이제 목걸이하고 이제 허리띠 차야 되죠. 허리띠도 가죽으로 하고 그 가죽에다가 장식을 했는 금속만 남아있고 가죽은 다 썩고 없죠. 그래서 가만 붙여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여기 여러 가지 드렁드렁거리는 칠의 장식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숫돌 같은 걸 꼽고 뭐 작은 쪽집게 핀셋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붙습니다. 고기도 있고 이런 장식이 있는 그런 허리띠를 뭐 은으로 된 것도 있고 금동도 있습니다. 이런 허리띠 장식 이런 것들도 그런 큰 무덤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손에는 손가락, 팔에는 팔찌, 그 다음에 발에는 금동으로 된 신발, 금동 신발입니다. 밑바닥에는 이렇게 영락 장식이 돼 있어요. 이거는 살았을 때 실용 사용한 게 아니고 죽었을 때 묻을 때 신겨서 금동으로 된 신발을 신겨서 묻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청동으로 된 다리미. 청동으로 된 합 이런 나오는데 삼국시대 5세기, 6세기에 청동으로 된 유물은 백제 무령 왕릉에서 나온 게 있고 고령의 지산동 왕릉에서 나온 게 있고 몇 개 안 됩니다. 경주 호우총에서 나온 게 있고 많지가 않습니다. 이때 당시에 청동으로 만든 그릇은 이런 것들이 청동 다림이나 청동 합이 임당동 최고 지배자 무덤에서도 나온다는 게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이 왕들 무덤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이런 청동 유물들, 청동 그릇. 그렇게 지금까지 본 게 이제 고총 단계, 가장 그 임당 유적이 강성했을 때 모습, 그걸 우리가 봤습니다. 마지막 단계, 임당 유적에서 제일 늦게 만들어진 무덤은 어떤 무덤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석실 무덤, 돌방 무덤입니다. 이게 이제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중엽, 임당 고분군이 한 6세기 중엽 이후가 되면은 허지부지 이제 유적이 사라집니다. 마지막 단계의 무덤이 석실묘, 돌방 무덤입니다. 5세기 후반 새로 등장한 묘제인데 처음에는 고총을 만들던 사람들이 이걸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게 나옴으로써 차츰차츰 그 고청 고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석실묘는 무덤 내부를 방으로 만듭니다. 사람이 서서 걸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높은 돌방을 만듭니다. 구조가 다르죠, 아까하고. 그래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방을 만들고 방에 출입할 수 있는 복도처럼 이렇게 터널처럼 만듭니다. 그 입구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죽고 그 돌방 무덤을 만들었는데 몇 년 있다가 아내가 죽었다면 그 입구를 뜯고 다시 들어가가지고 남편 시신 옆에 추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이죠, 훨씬 더. 그렇게 하고 다시 문을 막아버립니다. 그런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그래서 그 이전 무덤하고는 완전히 그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폐쇄된 입구를 열고 언제든지 추가장이 가능한 그런 구조인데 도입 초기에는 지배층들도 일부 이거를 채택을 했습니다. 보면은 최고 지배자의 무덤에도 이런 무덤을 쓰는데 그 6세기 중력경 되면은 대부분 이 무덤으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아까 봤던 그런 큰 무덤, 주각, 부각이 크게 만들어지고 큰 무덤 듣는 이런 건 없어집니다. 이제. 그래서 외형적으로 우월한 그런 고총은 사라지고 추가장이 가능한 이런 그 석실 무덤, 돌방 무덤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구조가 돌방이기 때문에 옆에 붙여서 못 샀습니다. 단독 부분입니다. 그 대신에 여러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죠. 옆에 붙이면은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방이, 돌방이.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고총 때처럼 막 옆에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사치를 못 합니다. 이런 돌방 무덤에 있는 부장품을 가만 보면은 권력을 상징하는 그런 화려한 무기, 아까 봤던 그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무기도 별로 없습니다. 토기도 이제 완전히 그 지역 색채가 없고 신라 양식이라는 어떤 통일된 토기로 통일이 되어버립니다. 토기 모양도. 이게 단순하게 물질 문화가 바뀌었다는 이런 변화를 넘어서 정치 사회적인 문화 전반의 어떤 변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6세기에 이르면 신라의 지방 지배 방식이 이미 신라에 편입이 됐거든요. 압도국은. 신라의 영향하에 들어가 있는데 이때 직접 지배를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간접 지배, 이때까지는 간접 지배 방식을 하다가 지방관을 파견하는 직접 지배로 변화가 된 겁니다. 경주에서 직접 관리가 내려와서 이제 압도 지역을 다스리는 이런 모양이 되니까 이런 무덤도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지역에 있던 지배 계층은 사실 이제 쇠퇴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그동안 신라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성장했던 지방 세력의 해체 그리고 고총의 쇠퇴 이렇게 이행이 된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돌방 무덤, 석실 무덤에 대한 사진을 보겠습니다.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중엽까지 만들어진 무덤들입니다. 자, 보시면은 호석이라고 이렇게 무덤 가장자리를 경계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봉분이 이렇게 있었는데 천장하고 벽이 다 무너져가지고 없지만 이렇게 여기 무덤 방입니다. 여기 사람이 들어가서 설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복도처럼 달아냈습니다. 나중에 여기만 막아버리면 됩니다. 다시 들어가서 추가장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무덤 방입니다. 석실 무덤 방에 처음에 주인공 한 사람 묻혔을 때 여기까지 돌을 쌓고 시상을 만들었습니다. 관을 여기다 사람을 여기 올렸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했다가 다음에 뜯고 들어가 가지고 한 사람 죽었을 때 이제 이 사람은 썩고 막 뭐랄까 좀 이렇게 부피가 작아지죠. 이쪽으로 밀쳐버립니다. 좀 조금 밀치면서 요만큼 더 달아내 가지고 그렇죠. 그 표가 나죠. 추가했던 게 여기까지 처음에 해가지고 여기 한 사람 묻었다가. 나중에 문 열고 들어와서 여기까지 다시 내려가지고 여기 한 사람을 더 묻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장이 가능하다. 경제적인 거죠. 요새 논리로 따지면 이런 무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것도 역시 돌방 무덤입니다. 이렇게 있고 여기가 복도입니다. 여기 복도처럼. 여기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 전체가 무덤 덮어씌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아주 이렇게 키보다 큰 천장 높이만큼 이렇게 돌 쌓고 뚜껑돌 덮은 그런 돌방이었습니다. 떨어지고 무너지고 해서 이거밖에 안 남아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출입을 하면서 무덤을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방법의 무덤이 마지막 단계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토기들입니다. 토기 모양도 완전히 바뀌었죠. 이제 굽도 낮아지고 모가지도 짧아지고 옆으로 빵빵한 이런 토기. 그 다음에 도장문이라고 해가 이나문이 도장처럼 찍는 문이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게 되고 병 모양 토기. 아예 목이 아예 없어지는 이런 토기들. 이런 모양의 토기들. 뚜껑 손잡이도 완전히 달라지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병도 만들어지고 이전의 토기하고도 이제 되게 좀 퇴화된 오히려 뭐랄까 약화되고 이런 토기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도장문이라든가 이런 무늬 자체가 달라지는 도장처럼 찍은 무늬 이런 게 나타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경산 임당 고분, 임당동 고분, 뭐 조영동 부족리 다 합해가지고 하여튼 임당동 일대에서 나온 무덤에서 나온 무덤의 변화, 시기적으로 변화되는 것,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유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표적인 것만 살펴봤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보신 거는 주로 80년대, 90년대 발굴된 자료들입니다. 최근에 불과 한 3, 4년 전에
2, 3년 전에 발굴 조사하고 했던 유물들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잘 안 알려진 게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자료를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임당동 1호분입니다. 요거는 아까 그 사진에 이렇게 나무가 하나 있었던 그 부분입니다. 나중에 또 보시겠습니다만 임당동 67-2번지 1원에 임당동 고부근 남서쪽 가장자리 끝부분에 임당동 구릉 말단부에서 있습니다. 한 해발로 53-60m인데 여기에 다섯 개 정도의 무덤이 아까 막 서로 막 이때에서 만들어진다 그러죠. 만들어져 큰 동산처럼 다섯 개 정도 무덤이 연달아 축조돼서 연접된 연접분인데 하나의 동산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봉분에는 오래전부터 마을 사람들이 당산나무로 보호하는 회나무, 회화나무 있죠. 회나무 고목이 하나 지금 서 있습니다. 임당 1호분은 왜 발굴했느냐? 최근에 도굴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20세기,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2016년도에 그 2015년도쯤에 도굴이 됐을 겁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전문 도굴꾼이 도굴을 했습니다. 굴처럼 파고 들어가죠. 저도 그 현장에 그때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여러 번 조사를 하러 갔는데 이 도굴이 보도가 되고 막 알려지니까 할 수 없이 이거를 안 되겠다 발굴해야 된다 해가지고 2016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정밀 발굴 조사를 했던 겁니다. 원래 이거는 임당동 고분 다른 거는 다 발굴했는데 이걸 왜 발굴 안 했느냐 하면은 나무 동네에서 모시는 당산나무가 큰 게 그 위에 있고 하니까 손대지 말자 해가지고 보호가 될 거다고 하고 그냥 뒀던 겁니다. 옛날에 82년도에 발굴 안 하고. 근데 이놈이 근래와 도굴이 됐단 말이죠. 밑에서 뚫고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이번에 2016년, 2017년에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1A호, 1B호 해가지고, 뭐 ABC는 다른 개념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뭐야, 다르다는 건데, 1A호가 있고 1B호 두 개가 있고, 그 동남쪽에 1C호, 또 그 아까 지금 말씀드린 나무, 당산나무 부근에 거기는 나무 때문에 이제 조사를 못하니까 좁고 길게 트렌치라고 해가 땅을 파보니까 거기에도 1D호, 2호, 그러니까 A, B, C, D, E까지 다섯 개 정도의 무덤이 나옵니다. 그 동산 같은 거 안에서. 그래서 임당동 1호분은 최소 다섯 개 이상의 봉토분으로 연접된 평면에서 보면 이렇게 땅콩처럼 팔자 모양이 생긴 이런 고분이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당산나무 밑에 조사는 뭐 불가하니까 못하고 1A, 1B호 여기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아까 보셨던 그런 큰 고총 고분 있죠. 그하고 구조가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작은 고분들도 한 12개 정도 조사가 됐는데 모두 다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에 가장 저 강성할 때입니다.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다행스럽게 대형 주부각식인 고분 저 1A호, 1A호 주부각하고 1B호 부각은 도굴을 실패해가지고 유물이 매장할 때 무덤 그대로 좀 남아있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도굴이 돼가지고 다 훼손이 돼버렸고 그래서 주각 내부 도굴이 안 된 주각 내부에서 피장자의 인골이 또 확인이 됐고 머리 부분에서 금동재 관모, 금동재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순금재 관은 귀고리, 허리 부위에는 언제 허리띠 아까 봤죠. 그런 허리띠. 그다음에 피장자는 은장식 둥근 고리 큰 칼, 큰 아까 장식 대도 있죠. 그런 칼도 차고 있었고 칼도 또 다른 칼도 두 자 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피장자 발치 쪽 오른쪽에는 순장자가 한 사람, 어린아이 순장자가 있었는데 이 어린아이 순장도 귀고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주각은 그렇고 부각에는 큰 항아리, 작은 항아리, 장경호 등 토기가 가득 채워져 있었고 그 위에 또 금동재, 말 안장, 말 발걸이 이런 것들이 부장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토기류, 금동재, 귀고리 이런 젊은 인골도 이 부각에서 또 확인이 됩니다. 순장 인골들이. 주각 주인공이 착용한 금동재 관모와 관식, 순금재 귀고리, 언제 허리띠, 원장식 환두대도 등은 피장자가 당시 압도국의 지배자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뭐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이 이 사람은 주인공은 압도국의 최고 지배자입니다. 향후 임당 1호분에서 발견된 순장자의 양상과 고분의 출토 유물 등에 대한 연구가 기대됩니다. 최근에 발굴됐기 때문에 연구가 좀 부족한데 1호분 조사 사진 몇 장 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당산나무입니다. 회화나무. 이게 도시 저 택지 개발하면서 난 도로고 여기에 주차장 내일 답사를 가면 여기에 주차를 하실 겁니다. 근데 여기 이 무덤입니다. 이 무덤. 이 큰 무덤이 다섯 개의 속을 파보니까 다섯 개 정도 있더라 지금까지는. 이 나무 밑에는 발굴 못 했습니다. 이 부분만 발굴했습니다. 여기 도굴 구가 여기 도굴 구덩입니다. 도굴 구멍 들어간 게.
이렇게 이제 발굴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고, 이게 임당동, 이게 1호분, 2호분, 3호분, 4호분, 5호분, 6호분 이래 됩니다. 이 2호분, 여기서 아까 82년도에 발굴 처음 시작할 때 도굴돼서 해외로 갈려다가 들켰다는 게 이 고분입니다. 이게 임당동 고분, 요게 1호분입니다. 파보니까 이때까지 조영동 임당동에서 팠던 대형 고총하고 똑같습니다, 구조가. 요게 주인공이 들어가는 주각입니다. 요게 부장품을 넣는 부각입니다. 그 십자뚝 이거는 발굴하는 사람들이 발굴 순서상 넣어놓은 거고. 여기 보니까 주각에 보니까 여기 보면 허리, 언제 허리띠 보이죠? 허리띠 장식이 쭉 늘어져가 있고, 이제 다리뼈 같은 것도 있고, 순장자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보입니다. 이제 보존 처리를 다 하면은 이제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큰 토기, 이런 1m가 넘는 토기도 나오고, 이런 모양의 토기들이 나옵니다. 이런 토기를 보고 이게 5세기 말이냐, 6세기냐, 이런 우리 연대를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토기들이 나오고, 금동으로 만든 말장식도 나왔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순장, 여자아이 순장된 두개골입니다. 여기 귀고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이런 귀고리를 한 순장자다가 같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그 임당동 1호분, 가장 최근에 발굴된 겁니다. 옛날에 발굴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대동 57-1번지 유적이라는 게 최근에 또 발굴되었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그냥 밭으로 이렇게 서다가 지금 그 택지 저 빌라들 옆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주차장 옆입니다. 거긴데 2015년도에 여기다 다가구 주택을 토지 주인이 신청해가 지으려고 하니까 주변에 임당동 고분이 있으니까 혹시나 모르니까 한번 파봐라, 조사를 한번 해보라 하니까 파니까 안 그런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대형 무덤이 나온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최고 지배자의 무덤이 나온 겁니다. 거기서 봉분은 이때까지 한 1500년 세월이 흐르면서 농사 짓고 뭐 하고 하면서 자꾸 삭평이 되고 없어졌던 모양입니다. 그게 나왔는데 이게 도로하고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조사하니까 토기가 엄청나게 나오고 금속류도 나오고 뭐 하여튼 유물이 한 630여 점의 유물이 나왔습니다. 이게 도로하고 일부 겹쳐 있어서 완전하게 발굴을 못했는데 하여튼 다행스럽게 유물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각에서는 주인공 유골, 금동관도 나오고 금동관장식도 나오고 허리띠 뭐 이런 유기세품들 나오고 성인과 어린아이 순장자 4개가 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언제 허리띠에는 뭐 여러 가지 물고기 모양이라든가 숫돌이라든가 이런 장식이 달려있었는데 부각에서 순장인골이 또 두 구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순장자가 되게 많습니다. 이 무덤에. 그 유물도 여러 가지 유물이 나오고 뭐 하여튼 최고위의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유물은 다 나왔습니다. 그 토기 가운데는 새나 물고기 뼈 같은 것들도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장자 주변에서는 상어, 우리 돈베기 있죠? 상어 척추뼈, 또 이빨, 멧돼지 턱뼈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무덤 자체를 뭐 돌 완전히 안 반인다 파놓으니까 늘 물이 차 있으니까 이런 유기물질들이 부식되지 않고 잘 유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 무덤은 외형은 없었지만 개발하려다가 우연히 발견된 거지만 그 구조나 규모, 출토 유물의 양과 질, 순장의 양상 이런 걸로 볼 때 5세기 후반에 조성된 압도국 지배자의 무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게 대동 유적, 아까 대동 57-1번지 유적 이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유적인지 몰랐으니까 지번을 따라서 이렇게 유적을 했는데 지금까지 임당동 고분, 뭐 조영동 고분 하면은 대동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발굴됨으로써 우리가 유적 명칭을 정할 때 지나치게 현재 행정구역을 따라서 그냥 이렇게 의존할 필요는 없다. 그 구릉 전체를 따지면 대동도 고분이 있습니다. 임당동 고분에 포함됩니다.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무덤에 대한 사진을 몇 장 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아까 주차장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당산나무입니다. 회화나무. 이게 1호분입니다. 이 전체가. 아까 발굴했다는 1호분이고, 그 옆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에 이 도로가 이렇게 있죠. 여기. 일부는 도로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하수도 때문에 파괴가 됐는데,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 큰 무덤이 있었는데, 우리가 살아오는 지금쯤 와서는 없어진 겁니다. 우리가 몰랐던 거죠. 여기 집 지으려고, 단독주택 지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나온 겁니다. 이 부분입니다. 내일 답사를 가시면 아마 여기 현장에서 제가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부각입니다. 부장각. 토기가 막 바스러져서 그대로 있죠. 이게 주각입니다. 여기 도로에 물려서 하수도 관 있죠. 이 도로가 하수도 관 묶고 하면서 이만큼 잘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유물은 다행히 남아있습니다. 이게 주인공이 있던 자리입니다. 주인공이 있던 자리에서 허리띠도 나오고 귀고리도 나오고 이런 유물들, 이런 허리띠 이런 것들이 거기서 출토가 되고 순장인골도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근에 발굴된 고분 또 왕릉급 무덤, 제일 지배자의 무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부적동 B-6 호분입니다. 이건 뭐 B라는 거는 부적동의 약자일 겁니다. 이런 이니셜을 붙이면 이거는 뭐 발굴하는 사람들이 이미 붙였으니까 저도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 뭐 부적동 고분을 이런 식으로 로마자 써서 1, 2, 3, 4, 5, 6 호분까지 넣어놨는데 그 중에 6 호분입니다. B 부적동 6 호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B-6이라는 게. 하여튼 이걸 최근에 발굴했습니다. 암양면 부정리 331번지 일원인데 임당구럭 임당유적 구릉 동쪽 말단부에 해당됩니다. 현재 다섯 개의 큰 무덤이 남아있는데 이거 그동안 문화재 지정도 안 하고 그냥 방치했습니다. 솔직히 방치를 하다가 근래에 와가지고 그 옆에 있는 조영동 고분하고 붙여가지고 사적 516호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이 고분은 왜 발굴했느냐. 임당동 1호분처럼 최근에 이것도 도굴을 당했습니다. 세 개가 4, 5, 6호분이 전문 도굴꾼에 의해서 도굴 피해를 당하자 추가적인 도굴을 방지하고 정비 보존을 위해서 6호를 정밀 학술 발굴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 밑에서 그 적성 목광묘, 아까 경주식 무덤이라고 그랬죠. 경주 왕들에서는 돌무지 덧는 무덤, 적성 목광묘가 나오고 하나는 석광묘가 나오고 서로 다른 묘제가 두 개가 그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피장자 두개골 이런 것들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그 유물들이 나왔는데 도굴이 워낙 심하게 당해가 여기서는 큰 유물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정 6호분은 도굴로 인해 일각과 이각의 상당 부분이 파괴되고 대부분의 유물이 이미 유출되어 버렸습니다. 일각은 그래서 유물이 전혀 안 나왔습니다. 그 큰 부분 다 또 완전히 털렸습니다. 다행스럽게 이각의 동쪽 앞쪽에서 135점 정도의 유물이 수습되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정 6호분도 역시 조사를 해보니까 6세기 전중엽의 경산지역 최고 지배자에 의해 축조된 무덤이다. 신라 수도 경주지역의 지배층 묘제인 돌무지 덧널 무덤이 사용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런 특징이 있고 그 기왕의 임당에서 발굴된 돌무지 덧널 무덤보다 훨씬 더 경주에 있는 돌무지 덧널 무덤에 가까운 완벽한 돌무지 덧널 무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부정리 6호분에 대한 사진을 몇 장 보겠습니다. 이게 고분 마운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적으로 지정도 안 되고 관리가 안 돼가지고 그냥 수목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같은 임당유적, 조영동 유적이 옆에 가까이 그냥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반해서 이거는 개인 사유지로 남아있고 관리도 안 했습니다. 최근까지 솔직히. 그래서 이 숲이 마운드입니다. 고분입니다. 이게 지금 숲으로 덮여있지만 이게 고분이고 이게 고분이고 이런 식입니다. 요번에 발굴을 했던 게 요겁니다. 이제 이게 다 도굴 다 됐습니다. 여기도. 그 이제 그 나무 다 베고 이렇게 발굴 순서상 팔자 팔분법이라고 해가지고 봉토를 어떻게 쌓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절차상 이런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단면 뚝을 무덤 봉토를 이렇게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서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흙이 이렇게 이렇게 쏠려 들어가죠. 이렇게 경사지면서 흙띠가 여기에 있던 목곽 목곽이 서거 주저앉으면서 흙이 안쪽으로 쏠려 들어가는 겁니다. 훨씬 더 높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덤이 크게 높았는데 안에 처음 만들 때는 목곽이 막 두꺼운 나무로 목곽을 만들고 그 안에 뭐 유물 넣고 했으니까 그대로 있었는데 100년, 200년, 300년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썩고 주저앉으니까 이런 모양의 토층이 됩니다. 여기 가운데 부분을 향해서 다 경사가 지죠. 이 어마어마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6호분입니다. 부적동 6호분. 다 그걸 흙을 봉도를 제거하고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제2곽이 요거고 제1곽이 요겁니다. 1곽이 요거고 여기가 부곽입니다. 이게 도굴구덩입니다. 도굴 들어가가 그냥 다 들어갔습니다. 그냥. 요게 도굴구덩입니다. 이게 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도굴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 이렇게 파고 들어가가지고 일로 들어왔고 아, 죄송합니다. 위에서부터 또 내려가가 이쪽 도굴이 들어가고 이쪽에서 도굴이 들어가고 이 도굴구덩이 여러 군데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어마어마한 걸 그 도굴을 했습니다. 그나마 아까 130여 점의 유물이 나왔다고 했는데 이런 유물들입니다. 시기가 6세기대로 보이는 조금 늦은 시기 유물들입니다. 요거 이런 토기들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도굴이 안 됐으면 여기서도 아까 말했던 금동관이라든가 언제 허리띠라든가 금동 신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물들이 아마 가득 들어있었을 겁니다. 근데 뭐 안타깝게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유적과 유물로 본 지배계층의 3과 이상 우리가 지금까지 임당동 유적에 지금까지 발굴된
여러 가지 고분의 그 유적 현황 또 출토된 유물 이걸 뭐 좀 바쁘게 이렇게 쭉 훑어봤습니다. 이걸 통해 볼 때 임당동 유적에서 나오는 걸 볼 때 이 그걸 만들었던 압도국의 지배자들 최고 지배계층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그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 사람들의 위상이라는 게 어떤 걸까? 이걸 몇 가지를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앞 시간에 이 임당유적에서 출토된 유적, 유물, 이걸 이제 대충 이렇게 바쁘게 훑어봤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압도국의 지배자들, 최고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의 프라이드, 이 위상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걸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총축조입니다. 아까 제가 그 고총 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최고 절정기라고 이야기했죠. 유물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뭐 이런 거 만드는 것은 그 그냥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일개 가족이나 뭐 가정에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야말로 제가 볼 때는 압도국 지배자들의 권위와 위상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형적인 규모 이것뿐만 아니라 입지도 내일 답사를 가실 분들은 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제일 이렇게 보기 좋은 전망도 좋고 좋은 입지를 딱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무덤들이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자기들이 딱 선점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 아주 배타적인 그런 입지를 점유했을 뿐만 아니라 이 무덤 이런 걸 만드는데 수개월 짧게는 길게는 수년씩 걸립니다. 우리 이제 역사 기록에 봐도 왕이 죽으면은 빈을 설치하고 몇 년 후에 장사 지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제 무령왕릉 같은 경우 그렇죠. 죽은 연도하고 매장하는 연도는 몇 년씩 차이 납니다. 그동안 그냥 가매장이라든가 빈을 설치해가지고 시신을 보관하면서 각국의 조문들 받고 조문사들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절차에 따라 사기 때문에 이 큰 무덤을 하루아침에 만들 수가 있습니까? 요즘처럼 그 굴삭기도 없는데 그래서 그 아주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는 대규모 토목공사고 그 지역에 사는 일부 노동력만으로는 무덤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다 인력으로 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주변에 이 경산 중심지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 있는 노동력까지 다 동원해야지 가능한 그런 토목사업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런 것들이 1500년 정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무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그 웅장함을 그대로 유존하고 있는 이런 고총은 뭐 따로 이야기 안 해도 우리가 그 안에 묻힌 주인공이 어떤 사람일 거다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짐작하고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어떤 신분이었고 그걸 과시하는 게 무덤으로서 보여주는 거다. 두 번째, 아까 우리가 쭉 보셨습니다만은 막대한 재화의 투기입니다. 이 투기는 던져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냥 버리는 거. 앞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 이제 그 고총 단계에 엄청나게 많은 그 유물들, 주각에는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유물들, 그 큰 부각에는 부장품을 가득 채우고 순장대에 넣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런 유물들을 함께 보장을 했습니다. 이 다량의 토기, 철기, 그뿐만 아니라 금, 은동으로 제작된 여러 가지 화려한 장신구 이런 게 부장이 되는데 토기와 철기, 각종 금공품, 장신구 이런 거는 단순히 그 실물만에 가지는 실물 가치뿐만 아니라 그게 만들어지는 과정, 그걸 생각하면 이 경제적인 가치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제작 과정, 예를 들어가 토기를 하나 만드는데 그냥 뚝딱뚝딱 아무 집에서나 만들 수 있습니까? 누군가는 어디서 흙을 채토해오고 누군가는 그걸 물레에 돌려서 빚고 말리고 굽고 땔감나무 하는 사람 땔감나무 해오고 가마 만들고 운반하고 토기 한 점 한 점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 누가 하느냐? 그 사람이 전업적으로 하면 다른 농사 짓는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양식을 제공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전업적으로 그 토기를 만들죠. 결국 사회적인 비용이 다 드는 겁니다. 이 토기 한 점 한 점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철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철도 대장장이는 계속 쇠를 달구고 만들고 연장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누가 합니까? 그 전문 장인 합니다. 그 사람은 농사도 아닌데 그럼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노동을 해서 살도 보태주고 해야 됩니다. 이제 정치 권력자가 분배를 하겠지만 그런 메커니즘 속에서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때 이 무덤에 들어가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토기, 철기들은 정말 엄청난 규모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들입니다. 그걸 무덤에 그냥 던져 넣어버리는 겁니다. 무덤에 들어가면 사용 못하죠, 이제. 한번 묻어보면 다 썩어 깨지고 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버려도 안 아까울 정도의 그렇게 많은 재화를 무덤에 투기해도 될 정도의 그런 경제적으로
아주 경제권을 확실히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은 그겁니다. 아무나 못하죠 이게. 거기 빈 그릇을 넣습니까? 전부 다 아까 저 보면은 무슨 상어뼈도 넣고 상어고기를 여기서 쉽게 구합니까? 고대 사회에서 바닷가에서 누군가 가져와야죠. 새 뭐 여러 가지 곡식도 넣었을 테고 여러 가지 좋은 음식물 다 집어 넣었을 거 아닙니까? 가득가득. 지금은 쓸 거 없지만 그게 다 경제적인 거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건데 이러한 것들을 그냥 버렸다. 특히 아까 보신 것처럼 순장자가 막 들어갑니다. 이 순장자는 인력, 노동력, 고대 사회는 노동력이 제일 중요하죠. 노동 인력을 갖다 버리는 겁니다. 죽여서 그냥 땅에 뭐 죽였는지 스스로 죽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몇 사람씩 그냥 무덤에 넣어버리는 거. 이것도 엄청난 어떤 경제적인 가치를 그냥 매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막대한 재화를 무덤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은 당시 최고 권력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개인의 죽음에 이런 엄청난 재화를 땅에 묻어버릴 수 있는 그게 가능했던 것은 압도국 지배계층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다. 아무나 못하는 거죠. 이거는 특수한 계층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나온 것 쭉 보니까 우리가 금공품, 뭐 장신구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최고 지배자들 무덤에서는 순금제 귀걸이, 금동관, 은제 허리띠, 팔찌, 금동 신발 뭐 이런 금공품들뿐만 아니라 유리로 만든 옥, 뭐 수정옥이라든가 수정 뭐 만옥, 절자옥 이런 게 많습니다. 칼도 막 화려하게 장식돼 있고 말 마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한 장도 막 금동이고 막 이런 거 이 전부 다 신분을 과시하기 위한 건데 이건 일상적으로 아무나 쓰는 게 아니죠. 이런 희귀하죠. 당시로서는 아주 희귀한 겁니다. 희귀한 물품을 독점하고 있었죠. 특정 계층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묻힌 사람들을 주인공들은. 그래서 당시 지배계층들은 희소가치에 절정해 있는 이 같은 화려한 장신구를 착용함으로써 자신들의 신분을 과시하고 일반인과 구별하고자 했다. 그런 걸 보여주고 임당동 유족에 출토되는 화려한 장신구는 압도국 지배계층의 전유물로서 그들의 삶과 위상을 상징하는 유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한 가지 또 볼 수 있는 것은 계세사상에 기반한 내세관과 특수한 장성월입니다. 이 계세사상이라는 것은 지금 시대에 사는 내 신분과 어떤 권위와 자격이 다음 세계에도 그대로 간다는 겁니다. 왕은 그대로 다음에 또 왕으로 갑니다. 왕자는 왕자로 가고 왕자로 죽으면 그 노비라든가 무슨 대장장이는 대장장이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주인공이 죽으면은 가서도 왕이 죽으면 왕 노릇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하던 여러 사람들이 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대로 현실의 그 이런 관직이라든가 이런 게 그대로 다시 이어진 다음 세상에도 새로 뭐가 된다는 게 불교처럼 윤회가 돼가 다른 사람 몸에서 태어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좀 다릅니다. 이거는 계세사상이라는 거. 이런 내세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건 뭔가 하면은 적어도 임당동 유족의 지배자들은 자기들이 왕족이었고 귀족이었고 뭐랄까 이제 신분이 높은 최고 지배계층이니까 이거는 우리 거다. 우리는 죽어서도 그걸 간다는 걸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그 생전에 그가 거느리던 사람이나 보좌하던 사람들 직능별로 함께 따라가게 하는 이런 풍습을 우리가 순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인신공이 라는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 있죠.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순장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는 그거는 재사용, 재수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그게 아니고 자기 신분의 역할을 가지고 그대로 같이 가는 겁니다. 순장은 스스로 자진해서 죽든 뭐 타살을 하든지 간에 그 개념은 그렇습니다. 인신공인은 누구 죽은 사람을 위해서든지 누구를 위해서 제물로 바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데 보면 은주시대에 이 순장에는 보면 한 100명 정도 목을 다 날리고 머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목 없이 그냥 목 없는 저 두개골 없는 뼈만 100개가 쫙 줄 서가 묻힙니다. 이거는 제사입니다. 인신공입니다. 그 제물로 바쳐진 거죠. 그거 따라가서 네 왕 밑에 가가 신여 종로로 되라 이게 아닙니다. 제물로 바쳐져 버려 끝입니다. 그거는. 그런 인신공이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순장은.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순장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득권을 죽어서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압도국 지배자들의 영생관념이 반영된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한다. 우리는 죽어도 왕은 죽어도 왕이다. 이런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그 삼국시대 무덤 중에 임당고분에서 가장 상업뼈가 많이 나왔습니다.
보통 부장품 이렇게 보면 상어가 좀 나오거든요. 상어뼈라든가 물고기뼈라든가 새뼈라든가 닭뼈, 오리뼈 막 나옵니다. 나오는데 상어뼈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우리 임당주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도 제사상에 돈배기 올리죠. 우리 지역적인 건 돈배기는 전국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 대구 경북 지역 이쪽 이 뭐야 일대에서만 제사에 돈배기를 씁니다. 1500년 전에 풍습하고 지우금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특별 전시를 과거에 대구박물관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 이런 걸 볼 때 특수한 장송 의례가 있었다. 압도국 지배자 계층의 특유의 제사 제의가 있었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 계승하려는 그들만의 장례 문화가 있었다. 그게 우리는 보통 일반인들이나 너하고 다르다. 우리는 특별한 신분이다. 이걸 이런 식으로 과시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거 아까 부장과학입니다. 정사학생이에요. 부과학, 유물 부장과학인데 요 보면 부장품 잔뜩 있었는데 뭐 도구리 대가 없으면 요 사람뼈가 하나 있죠. 사람뼈 하나 있는데 요 다리 부분이 중요합니다. 보면은 요 사람뼈 조금 전에 겁니다. 요 다리 부분에 보면 요게 뭐냐 하면은 상어뼈입니다. 상어. 상어 척추뼈. 우리 돈배기 사가지고 보면 여기 나오죠. 쭉 줄 서 있습니다. 상어뼈. 다리 부분에 있습니다. 요걸 그대로 모사도를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순장자입니다. 이 사람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순장된 사람의 발치 쪽에 상어 5마리를 토막 내가 넣고 상어 5마리 두 개를 양쪽 다리에 넣고 또 뭐 상어 꼬리, 상어 몸통 이런 게 주변에 막 나옵니다. 뼈로 볼 때, 그 남아있는 뼈로 볼 때 이런 모양이 됩니다. 복원을 하자면은.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들만의 특수한 장송 의례, 제의 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좀 별나죠? 다른 유적에서는 잘 안 보이는 현상입니다. 이게 상어뼈입니다. 유적에서 나온 거를 씻어서 딱 정리를 하면은 쭈루룩 이렇게 깁니다. 이렇게 길게 나오는, 이렇게 단지 안에서 상어뼈가 수북하게 나올 수도 있고 토막토막 내가 집어넣어가지고 묻었습니다. 쭉쭉 길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크게 토막 내가 묻으면 같이 묻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나오고 이게 임당유적 고분의 특징입니다. 고총에서만 나옵니다. 큰 무덤에서만. 이것도 보면은 이 부분이 없습니다. 잘렸습니다. 여기. 잘린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토막 낸 거 있었죠. 그 토막 낸 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칼자국이 있는데도 있습니다. 어떤 거 보면은. 그리고 여기 요 사이에 마디가 없습니다. 요거는 같은 거는 맞는데 중간에 비니까 이건 토막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한다고 이제 해서 마지막까지 왔는데 아직 좀 더 보여드릴 사진이 많이 남았습니다. 바쁘게 하다 보니까. 네, 매점말입니다. 이상에서 우리가 경산 임당동 유적의 발굴 조사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압도국 지배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임당동 유적이 입지한 지리적 환경, 또 기원전 2세기 후반 초기 철기 시대부터 삼국 시대 6세기 중반까지 이르는 긴 세월의 흐름에 따른 묘제가 어떻게 무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거기서 나오는 유물들은 어떤 했는지 우리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아울러 최근 발굴된 압도국 지배자들의 무덤 몇 건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대 경산 지역 정치 세력의 성장과 변화를 통시적으로 시간의 흐름 속에 큰 틀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적과 유물에서 잠시 눈을 돌려서 고인골 자료에 대한 최근의 연구 성과를 간단히 소개하며 매점말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임당동 유적 지배계층의 대형 무덤에서는 주각에 안치된 주인공은 주각에 안치되죠. 그 외에도 대부분의 주각 또는 부장각에서 다수의 순장 인골이 확인이 됩니다. 한 명이 아니고 두세 명, 너댓 명 이렇게. 지금까지 임당동 유적에서 발굴 조사된 인골은 약 500구 정도 됩니다. 유적에서 나온 사람 뼈가. 그런데 그게 다 정리가 안 되고 있고 그냥 연구실에 있기도 하고 막 그냥 흩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최근에 259건에 대한 분석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별, 연령, 키뿐만 아니라 각종 병리학적 특징, 인골 집단의 특수성과 혈연관계, DNA 분석 등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당동 출토 고인골에서 퇴행성 관절염, 외골망염, 등뼈 악구범증, 뭐 척추 전이증인가 뭐 그런 걸 겁니다. 이게. 결핵, 골종, 충치, 뭐 이빨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하악 질환, 치아 질환, 골절, 뭐 뼈가 부러졌다가 나왔다든지 이런 것들 다 확인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임당뼈에서 우리가 다 밝혀낸 겁니다. 최근에 연구에서. 그래서 향후 고인골 분야에 대한 관심과 조사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같이 기대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덤 그 자체 또는 거기서 나오는 유물, 번쩍번쩍 유물, 거기에 눈을 두고 관심을 가졌지, 이런 동물뼈나 사람뼈나 이런 거는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런 데 주목을 해야 당시 모습을 우리가 더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당에서 나온 인골 중에 하나입니다. 두개골, 쇠골, 뭐 이렇게 상, 사지뼈가 다 멀쩡하게 남아있는 경우 골반뼈가 있습니다. 이 골반도 보면은 이것만 봐도 남성이냐, 여성이냐, 출산을 했느냐, 안 했느냐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몇 살 정도냐, 이런 거를. 그래서 보면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255개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 최근 연구에서 분석해보니까 그 대부분이 청장년층입니다. 나이가 저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유아는 1세에서 3세, 소아는 4세에서 12세, 유소아는 또 1세에서 12세까지 통틀어 유소아라 그럽니다. 미성년은 13세에서 20세, 성인은 21세에서 35세, 21세에서 40세, 쭉 41세에서 70세까지, 이거 다 성인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분류를 합니다. 이제 인골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게 21세에서 35세, 이 사이가 제일 많습니다. 되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런 그 인골 자료를 우리가 통계를 내면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이런 두개골이 완벽하게 남아있을 때는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런 실제 사람의 그 당시 묻힌 사람 얼굴하고 거의 같은 얼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임당에서 나온 여자 주인공, 그 무덤에서 나온 여자 주인공의 무덤 얼굴입니다. 임당에 묻힌 여자의 얼굴입니다. 이게 함부로 그냥 대충 그린 게 아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복원을 한 겁니다. 소아, 청소년, 청소년, 이게 순장자하고 이제 무덤 주인공. 요거는 무덤 주인공들입니다. 무덤 주인공들은 청년 때 많이 죽었는가 봅니다. 전쟁을 하거나 뭐 위험한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도 주로 청년 때 많이 죽었고, 순장자는 청소년 순장자가 가장 많습니다. 아마 비슷한 나이에 순장자를 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장년이나 노년은 주인공도 얼마 안 되고 순장자도 얼마 안 됩니다. 청소년, 청년이 순장자도 가장 많고, 또 그때도 주인공들이 그때 가장 많이 죽은 것 같습니다. 소아도 물론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통계들을 우리가 인골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대동 그 57-1번지 유적, 제가 말씀드린 도로 때문에 잘렸다는 거, 그 유적에 사람 인골 분포 배치입니다. A가 주인공입니다. 주 피장자, 이게 요게 부각입니다. 이게 주각입니다. 주각에 A가 있고 B, C, D, E 네 명이, 두 사람은 이쪽으로 머리를 두고 두 사람은 이쪽으로 머리를 두고, 주인공이 눕혀 있는데 그 위에 두 사람은 절로, 두 사람은 일로 머리를 두고 같이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사람이 같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주인공을 보호해야 되는 사람인지 몰라도. 그 다음에 부장품 들어가는 부각에서 또 두 사람이 더 나왔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이기도 하고, 요거는 임당 1A호, 아까 그 당산나무가 있어서 최근에 발굴했다는 게 있었죠. 그 무덤입니다. 그 무덤의 A호, 1A호. 거기에 보니까 이게 이제 주각이고 이게 부각입니다. 부각인데 주각에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하고 머리 방향을 반대로가 B 하나가 더 있습니다. 순장자가. 주인공하고 거꾸로 방향으로 해가지고 한 사람 더 있었습니다. 이런 모양이고, 부각에 CD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더 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유물도 중요하지만은 출토되는 인골이 얼마나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임당 7A호, 과거에 조사된 겁니다만은 주각이고 부각인데, 주각에 보면은 순장자가 두 명 있습니다. 이거 주인공이고, 주인공이고 두 가지, 이 두 사람은 형제 자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DNA 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해보니까 혈연적인 친형관계가 나타나는 겁니다. 형제 아니면 자매입니다. 임당 2호분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 주각인데 주각에서 4명이 나옵니다. 순장자가. 요 중에 3번, 6번하고 2번하고 부장각에서 나온 두 사람의 순장각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에서 나오고 하나는 밖에서 나오는데, 이 두 사람, 이 사람들은 형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몰랐던 걸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임당 7B호입니다. 여기도 주각, 주인공이 들어간 데서 순장자가 3명이 나왔습니다. 그 3명은 부장각에 있는 순장자 2명 중에 한 사람하고 같은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역시 C,
조영동 C-1호 여기서도 주각의 1, 2, 3 세 사람의 그 순장자가 나왔습니다. 요 중에 3번하고 부장각에서 나온 4, 5번 순장자 중에 5번하고 이 두 사람은 그 순장자 이 3번이 5, 4, 5번의 딸이거나 자식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부장각에 들어가고 그 자식은 주인공하고 같이 순장각에 그러니까 주각에 들어가고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임당유적에서 그 많은 유물이 나오고 여러 가지 좋은 뭐 희귀한 이런 것들이 나왔지만 마지막에 매점마을을 대신해서 제가 이런 그 인골과 고인골과 관련된 자료를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도 우리 시민들도 앞으로 유적 유물에만 너무 꽂히지 말자.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당시 사회를 우리가 복원하고 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간접적인 자료들도 같이 연구가 돼야 된다. 이런 데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립대구박물관에서 만든 압독 사람들의 삶과 죽음이라는 전시 도록이 있습니다. 이 책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국립대구박물관에서 몇 년 전에 특별 전시를 했습니다. 금모관과 길 여기에 나오는 내용도 같이 오늘 소개를 좀 드렸고 경산 시립박물관에서 발간한 시립박물관 전시 도록입니다. 경산의 역사와 문화 이 책에도 우리 경산 지역의 역사 문화에 대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좋은 사진과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를 했고 아까 상어하고 돈베기 이야기했죠. 국립대구박물관에서 몇 년 전에 돈베기를 주제로 특별 전시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경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돈베기 유적이 나온 유적들을 총망라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베기 하면은 임당유적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거기에 여기도 그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고인골과 관련된 책. 그걸 제가 책을 이걸 들고 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책은 다 이렇게 사료 배포 책과 큰 책입니다. 도록인데. 요거는 도록이 아니고 요런 책입니다. 이게 그 작년에 나온 책입니다. 영남대학교 박물관하고 경상북도하고 경산시가 같이 그 협동해가지고 발간한 책입니다. 여러 그 고인골 전공자들이 나름대로 분석하고 연구했는 게 있는데 아까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그 정말 자세하고 풍부한 내용이 이 책에 있으니까 혹시나 그 영남대학교 박물관이나 경산시에 이 책을 대여를 받아서 열람을 한다든지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그런 이야기들을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이쪽 각종 자료를 보면은 막 이게 옛날에 뭐 지금 압도국의 절대적 권력자의 무덤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이고 뭐 좀 우루마성 같은 그런 뭐 묘지서 같은 그런 거는 뭐 없을 수 있지만 아마 제 당시에도 아마 중국을 통해서 아마 우리가 뭐 한자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그 지배층들 쪽이 또 통용을 했을 거고 그런 어떤 문자가 되는 어떤 비슷하게 어떤 한 그런 근거가 조금도 없습니까? 말하면 동물 대해 가지고 지금부터 훼손되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봤던 고총은 대체로 4세기에서 5세기, 6세기, 그러니까 서기 300년, 400년, 500년 이 무렵에 만들어진 무덤인데 그 시기에는 경주나 경주 주변의 지방, 우리 영남 지역 일대에서는 정치세체가 형성되어 있는 데는 다 저런 정도의 무덤이 다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성주에 가면 성산동 고분군 있고 고령에 가면 지산동 고분군 있고 뭐 여러 군 이제 지역마다 상주에 가면은 그 사불국 고분들이 있고 다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있는데 어느 무덤도 그 안에 문자가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령왕릉은 아주 특이한 내고 그거는 백제가 중국과 통교하면서 중국의 버릇을 그 문화 버릇이 참 이상합니다만 그 문화를 수용해서 한 거지 그 나머지 우리 신라 지역이라든가 가야 지역에서 묘비도 심지어 세우지 않았고 묘비도 통일신라가 돼야 결국은 김인문 묘라든가 뭐 김유신 묘 뭐 이런 데 묘비가 세워지고 비석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에 묘지는 더더욱 없고 유일하게 무덤에서 문자가 나온 게 어쩌다가 토기에 이렇게 뭐 한두 자 나오는 경우 있으면 그건 주인공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들이고 호우총이라고 신라 경주 무덤 옛날에 그 일제강점기 때 발굴했던 호우총이 뭐 호우십이라고 관계토 대왕 관계토지 호우십이라는 거 고구려 유물을
뭐랄까 입수해가지고 그게 중요하니까 귀하니까 죽으면서 왕이 들고 들어가서 묻힌 겁니다. 거기에 문자가 있는 정도. 문자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때도 물론 한자 문화가 영향을 받고 글을 사용했지만은 무덤에만큼은 그런 문자 기록을 거의 안 남겼습니다. 모르긴 해도 무슨 뭐 이렇게 목간이라든가 나무 같은 데다가 해서 썩 없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썩지 않는 금속이나 돌에 어떤 내용을 기록한 이런 묘지라든가 그 죽은 사람에 대한 관련 기록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삼국시대의 무덤에서는 아주 희귀합니다. 거의 없습니다. 무령왕릉 기원은 아주 특수한 예가 되겠습니다. 독을 대서 없어진 게 아니고 원래 없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예. 좋은 강의 강사 말씀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학도부의 이 국경이라 그럴까 영역이 예. 경산 결판에서 시작해서 하양도 거기에 속하겠습니다. 아 예, 그 부분은 아까 제가 금호강까지를 북한계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중심지 영역을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위체 여기 임당고분보다 고분이 적지만은 하나의 또 작은 동네를 이루고 그 나름대로 지배자가 있고 했던 그런 하위 정치체가 있습니다. 그거는 자인이라든가 여기 저 뭐야 진량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가천동 고분군 있었죠. 가천동이라든가 욱수동 노변동 고분군 이런 것들은 임당 고분의 하위 고분군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 금호강 건너 불로동 고분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로동 고분군은 워낙 그 규모가 크고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불로동 고분군은 별도 정치체로 보는 경향이 많은데 어쨌든 하양이라든가 강 건너 저 안심 저 반야골 그쪽 불로동 쪽 그쪽까지를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경우도. 그런데 그거를 압도국의 하위 정치체 이렇게 규정하기는 뭐 경산시립 박물관 도록에는 보니까 아마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던 것 같은데 그거는 학계에서도 조금 이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심 지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지, 욱수동, 노변동 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천동 그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이제 자인 북사리까지 경계되는 그쪽은 그쪽 고분군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이게 중심지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네 없으시면 이걸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코로나 사태 잘 이기시고 건강하시오. 감사합니다.